약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열매 잎줄기 같이 이어면 됩니다. 이걸 이었는데 이 시커먼 물이 나와요. 벌레가 이제 알을 까고 번식을 하겠다 싶으면 이제 이걸 칩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해 보면은 벌레가 잘 먹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의 잎, 줄기, 열매, 뿌리까지도 벌레들이 싫어하는 성분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리공이라 하기도 하고 장록이라 하기도 하고 민간요법 약초로도 썼어요. 독합니다. 그것을 고아요.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잎을, 줄기, 열매를 엮고 고우면은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통 500대 1, 1000대 1 정도로 희석을 시켜서 치면 됩니다. 조그만 벌레 같은 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순에는 1000배 정도로 희석을 묽게 하고, 병충해가 심하다, 작물체가 건강하다 이럴 때는 500배 정도로 진하게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자리공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약초를 소개한 책인데 이 나무가 자리공이라 하기도 하고 장록이라 하기도 합니다. 약효로는 피부병, 무좀, 빈혈, 아토피, 부종, 인후염 이런 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먹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무 한 두부로 농장을 다 커버할 정도로 살충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올해 서고 나면 내년에 또 크니까 이것이 이거 말고 제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 수 있는 양은 충분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열매, 잎줄기 모든 부분이 다 약성이 있습니다. 같이 이어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잘라서 말리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려서 보관했다가 해도 돼요. 이 생으로 이어도 되고 말려서 이어도 되고. 열매, 줄기, 잎을 다 넣네요. 네, 다 이어도 되고 뿌리도 이어면 되는데 약성이나 뭐 약효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어 가지고 다려내고 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려서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불을 떼서 익히면은 이게 지금 다려놓은 거네요. 다려놓은 거죠. 어제 다렸습니다. 이걸 넣었는데 이 시커먼 물이 나와요. 저 풀을 구웠는데 한약 냄새가 납니다. 네, 한약 냄새 나네.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500배, 1000배 예, 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병에 담아가지고 보관합니다. 지금 여기서 키우시는 모든 작물이 다 쓰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네. 뭐 이게 있다고 네. 매일 쓰는 게 아니고 벌레가 있다 아니면 날씨가 더워져서 벌레가 이제 알을 까고 번식을 하겠다 싶으면 이제 이걸 칩니다. 그러면 이 냄새 때문에 벌레가 오다가도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해초 깊이 작용만 있습니까? 아니면 깊이 작용도 있고 직접 맞으면 죽고 알을 깐다든가 이러면은 부화가 돼서 성체가 되기 전에 죽는다든가. 아까 돼지 감자도 키운다 하셨는데 예. 그거는 같이 다리십니까? 따로따로? 이게 돼지 감자고? 예. 가능하면은 저기에 있는 성분이 여기에는 없고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이게 왜 벌레에게 좋느냐? 이 잎을 보세요. 벌레가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왜? 벌레가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농약값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균병도 어떻습니까? 살충해가 벌레를 제거해 버리거나 멀리 쫓아 버리면은 세균병이 안 걸려요. 잘. 왜? 상처난 부위가 없잖아요. 벌레가 까가 먹고 다니고 하면서 나무에 상처를 내니까 그 상처로 세균이 침입을 합니다.